그리고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고, 고생하시네. 어머님 연세가 얼마나 돼? 88세. 아, 88세. 아, 천수를 누리고 계시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연세가 안 좋아요? 네. 건강하셔야 돼. 이렇게, 기일날, 옛날에는 이제 기일날마다 할머니 길, 할아버지 길, 또 아버님 길, 길마다 다 지내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일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합동으로 제를 모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사를 모시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사를 모시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제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야 해오던 게 있으니까 해오던 거 야 그 멈추면 화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있어. 제사 지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선대 때부터 계속 하던 거를 내가 그만둬 버리면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조상님들이 대노해서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히지 않나? 그럼 겁나서 지내는 분도 있다니까요.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면 대부분 불자들은 이제 제사를 잘 모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야말로 효심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잘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효심에서 지내는 거죠, 보통은. 근데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에 다 안 지내는데 굳이 내가 지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효심에서 지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도 나한테 과연 좋은 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것도 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도움이 돼야 내가 이게 돈 써가면서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려면 장도 봐야 되죠. 뭐 그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과연 효심이 아주 좋으면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하지만 효심이 별로 남들 다 안 하는데 남들 다 안 지나는데 그럼 나한테 이득이라도 돼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이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 설명을 가면 우리 자신이 사람이 사람다워야지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요. 우리 이제 아동센터에 이렇게 봉사를 이제 1년, 2년째 하고 있는 이제 청년이 있어요. 두현이라는 청년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요. 해병대까지도 나왔어. 그런데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엄청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잖아요, 봉사. 보통은 젊은이들이 돈도 되지도 않고 나 가서 차비까지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이익도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우울감도 컸고 멀쩡해 보이는 키 큰 멀쩡해 보이는 애가 디스크까지 있어가지고 디스크 있으니까 계속 누워있고 움직이면 허리 아프고 그랬더라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봉사를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디스크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더 건강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봉사를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또 나 같은 얘는 또 선생님 딱 이제 자기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중센터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이번에 스키장도 같이 갔다 왔는데 얘가 그 애들을 스키를 처음 타는 애거나 낯설어하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스키는 이렇게 타는 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애들 데리고 한 10명 우리 18명 애들은 17명 갔는데 17명 중 한 10명 가까이가 처음 타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초급에서 막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도 다시 다 찍어주고 이렇게 그 사진도 찍어주고 또못 내려오는 애들 그 초급 코스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무슨 나는 이렇게 곤돌라 타고 올라가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걱정인데 내려오면 이거 지옥인 이게 안 타본 사람 다알 거야. 얼마나 지옥 같은지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처음 타는 아이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얘가 다 잡고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애가 그냥 회계학과, 울산대 회계학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존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도 생기고 해병대도 가고 그랬는데도 이게 잘안된 거죠.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가 내 같은 그 자신감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 성격도 이렇게 활발해. 이번에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특성들이 막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다울 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좋은 직장에 앞으로 취업을 해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다워졌으니까요. 그래, 내가 내 다워질 때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되고 자기 사주대로 살아서 복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저는 이런 제사도 같은 원리라고 봐요. 제사를 지나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인성,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편인이나 정인이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효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면 훨씬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그래도 내가 사람답지. 내가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러리라도 이렇게 해서 했잖아. 돈도 드리고 노력도 돼. 돈하고 시간하고 그 노력하고 이런 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멀리서 와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쳐서 집으로 와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크게 좋아져요. 그래서 자존감이 폭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제사를 모시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꼭 남들을 안 모시는데 내가 쓸데없는 걸 하나? 이렇게 자꾸 이게 현실이죠. 그런 거고 내가 현실에 맞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커요. 그래서 야 이거 남들 지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억지로 와가지고 겨우 끌려와가지고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못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안 따라오고 막 그러죠. 쓸데없는 거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끌려와서 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에 다니거나 이제 마음을 중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인성을 해서 효심을 내가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감이 크게 높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과 시 이렇게 보면 이 여덟 글자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난 팔자는 다 쓰는 게 좋아요. 여덟 개밖에 안 타고났는데 이것을 여덟 개를 하나라도 좀 적게 쓰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여덟 글자를 충분히 다 쓰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덟 글자 중에 이 앞에 있는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이로 태어난 날은 나와 부부, 나와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죠. 태어난 시간은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작동이 돼. 연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조상의 도움이라는 걸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현실을 중시 여기니까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봉사를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이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봉사를 하거나 공덕은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원리를 보면 연을, 조상을 생각하면 면이 움직여서 내가 가진 팔자의 두 개를 내가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 재산은 여기 쪽에 있죠. 부모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조상까지 다 하면 여덟 글자 중에 반수 이상인 거예요. 반 정도, 반 이상의 큰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일하고 쉬는 내 능력이거든요. 내 능력. 우리 그 팔자를 보면 내 능력과 조상님으로부터 조상과 부모로부터 받는 거, 조상과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반 이상의 그걸 차지해요. 내 능력과 자식의 도움, 이것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만났으면,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대 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병원 하나 설립해서 아산병원 받아가지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조상 잘못 나면.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상복이 좀 덜해서 덜 해가지고 받은 것이 덜할 경우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조상을 부모 잘못 만나고 조상 잘못 만나서 아 내가 이렇게 너무 고생한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조상을 움직이는 박복한데 박복한 걸 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더디지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 매년마다 제사 이런 걸 모시는데 제사 모실 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조상님들을 움직여서 나한테도 복이 되고 또 나의 인성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이런 긍정적인 거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제사를 모시면 플러스가 엄청 잘 됐죠. 그런데 현실이 안 맞다. 현실이 안 맞아. 쓸데없는 거 한다.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내가 요리를 해야 되고 전을 왜 부쳐야 되고 내가 왜 장을 봐야 되고 특히 장남이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아들 뭐 아들딸들은 이제 또 잘 모르잖아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불평불만이 복을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복을 많이 있어도 불평불만이 있어도 싫은데 하면 아니 그 직장에 취업을 잘하는 그 학생들 보면 일머리도 좋지만 약간 긍정적이에요. 조직에서 시키는 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일머리도 좋고 빠릿빠릿해. 대체로 애들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직장 못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맨날 불만이야. 거기서 뭐해? 할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몸이 안 움직여 좀 하기 싫어 막 이렇게. 이게 박복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제사를 모시고 이러면 복이 감해져 오히려. 복이 감해져. 이렇게 그 집안의 며느리가 뭐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제사 지낼 때 부부싸움을 또 되게 많이 해. 이러면 그것도 가족들과 갈등을 해. 막 이러면 차라리 안 지내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요즘에 안 지내는 사람 많죠. 제사 때 일부러 안 가. 제사 때 가면 맨날 싸우니까. 차라리 그 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면서 제사 지내느니 차라리 집에서 향 피우고 우리 조상님들 금나왕생하세요. 차라리 낫죠. 근데 이제 반대로 가서 제사 지내서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같이 만나서 너무 좋고 밤새 대화를 하고 밤새 카드하고 동양화하고 그렇다. 요즘엔 동양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만났다 하면 동양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하더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면 그러면 조상님도 오히려 잘 움직여진다. 조상님이 움직여진다라는 게 우리가 힘들하고 싫어하면 조상님이 오히려 불만이 아 싫어 안 도와줘요. 오히려 이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날은 나 자신 부부라고 했잖아요. 나와 부부 배우자예요. 배우자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나한테 좋아요, 나빠요?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다 사이가 좋겠죠.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나쁘면 배우자랑 지속적으로 나쁘면 결국은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죠. 내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이 배우자는 여기 또 이게 배우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배우자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 사이가 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친척들하고 형제들하고 막 싸워. 그러면 조상 자리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돕는 게 아니라 조상 자리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거랑 같은 논리인 거예요. 왜 묘자를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말 있잖아요. 보면 묘를 괜히 만져가지고 이상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조상 자리가 움직였는데 나쁘게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제사를 모시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게 모셔야지 그 효과가 좋아지는 거지. 불만이 가득하고 막 하고 나서 엄청 싸우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안 모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복을 쌓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를 모시면 조상이 움직여지니까 얼마나 큰 복이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희망이라는 게 잘 없잖아. 그냥 살면. 근데 제사를 잘 모시면 조상이 움직여지니까 내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내다워지는 거니까 훨씬 더 나아지죠.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다 지내면 진짜 좋은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또 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무리 내가 좋아도 매일매일 와서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잖아요.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싸우면 잠시 쉬는 것도 괜찮아요. 봉사를 행복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 나한테 좋지. 막 스트레스 굉장히 쌓이고 힘들어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그게 오래되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좀 정신이 들면 이제 다시 또 열심히 해서 또 봉사해야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왜 나왔겠어요? 그냥 우리 살면 자동차 같이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이런 높은 50층짜리 건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어떤 관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층짜리 건물, 도로 저렇게 깔아놓고 다리 만드는 거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조상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종교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는 두 가지가 있죠. 현실적인 것에 대한 현실에서 현실을 구원하는 현실 구원 그리고 내세 다음 생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음 생에 대한 구현. 우리가 이 현실을 현실 이 지독히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그래서 종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희망이에요. 현실 이렇게 지독히 나쁜 현실에서 벗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문명을 만들어서 발전한 거고 역시 다음 생은 좋아야 돼. 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 거야.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극락왕생 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시 문명이 만들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이만큼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요즘에 다 부정하고 있잖아. 현실 구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달 월급 잘 받아서 그거 쓰면서 살면 되지. 내 다음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 아이, 그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고. 역시 다음 생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런 관념은 이렇게 좀 뭔가가 이치에 맞고 현실에 맞고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그 다큐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감동적으로 봤어요. 진짜 감동이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분이셨구나. 훌륭하시다. 근데 감동적으로 만들었어요. 찬양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저게 감동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지, 감동적이지 않은 부분,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 사이비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이상한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80년대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사이비이고 막 그러잖아요. 옴진리교 뭐 이런 것들도 사이비. 그것 때문에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뭐 같이 함께 죽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보면 왜 사이비가 있냐? 그 사람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력이, 휘어잡는 언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있잖아, 그 대통령 후보에 많이 나왔던 그분이 누구지? 허경영도 말씨가 훌륭하시거든요. 그 허경영 선생도 이렇게 교주적 자질이 아주 훌륭하죠. 풍기는, 우리는 언론으로만 보니까 되게 웃긴 사람으로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추앙하거든요. 이런 분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대단히. 처음 그분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 국민, 온 국민이 막, 저 웃기는 사람 이러면서 저런 허황된 공약을 내건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몇년뒤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바이든이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였어. 돈을 막 엄청나게 뿌려대잖아. 그러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니, 허경영도 하는 말도 일말에 좀 의미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는 대중을 휘어잡는 말씀이 진짜 같고, 이분이 하면 다 해낼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이비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사람 말을 휘어잡는 사람한테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락 없이 사이비 교주 밑에 빠져서 추앙해 가면서, 이야, 저분을 만난 것이 인생의 복이다.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휘어잡는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건국전쟁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잔뜩 만들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몰랐던 것이, 야, 지금까지 나쁜 사람들한테 그렇구나 라고, 이제 이분이 이런 것까지 했구나,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걸 뭐 이렇게 올바른 견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헌법을,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경전이 기준이죠. 부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스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전에 어긋나면 안 돼요. 스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훌륭하죠. 그런데 윤회를 부정해. 다음 생, 무슨 다음 생? 지금 이 생만 열심히 살면 돼. 다음 생엔 방편으로 만든 거고, 극락왕생 그런 게 따로 있는, 지옥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대고 역사적 지식이 많고 경제적 지식이 많고 막다 해도 경전에 어긋나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이비 기질이 아주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스님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정치인은 헌법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스님이든 그 정치인이든 인간 존중이 가장 탑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해롭게 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스님이면 더더욱 사람이 죽는 걸 막아야 돼요. 정치인도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을 두 번이나 고쳤어요. 두 번이나 고쳐서 연임하려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두 번이나 고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헌법을 두번 고치는데 자연스럽게 고쳤냐? 역시 독재적인 방법으로 고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헌법을 유린한 거예요. 다른 걸 잘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헌법. 민주사회에서 법을 유린한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도 변명의 가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분께서도 그냥 56년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 됐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자택에서 이렇게 계셨으면 전 국민이 야 훌륭하시다 하지만 하시고 그냥 내려오셨으면 야 성군이라 칭송할 거예요. 근데 헌법을 한번 정도 유린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을 두번세 번이나 고쳤거든요. 근데 헌법을 두번세번 고쳐서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인권을 유린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 어떤 잘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도 인권을 유린을 해서 2만 명, 3만 명씩 4.3 사태를 죽었고, 엉뚱한 사람까지 많이 죽였거든요. 보도연합으로 엉뚱한 사람까지 많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걸로 아무리 잘한 게 많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맨날 주고, 뭐 여기서 설법을 많이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살인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쁜 스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했어도 제일 중요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그걸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분이 어떤 훌륭한 것들을 많이 했냐? 라고 하는 것만 보고 들었으면, 야, 맞아, 맞아. 우리가 잘못 알았어.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치를, 두 가지 가치, 헌법을 잘 지켰느냐. 그리고 인간을 정말 존중했느냐. 쓸데없이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 지식인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서민들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래, 잘하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도 서민이 계속, 괜히 계속 서민 있으면 안 돼요. 서민들도 지식을 갖추고 더 나은 앞으로 나간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여기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맞아. 맞아 하면 리더가 될수 없죠. 이렇게 가치를 중시 여기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맥을 잡고 이것이 진짜 중요해 라는 것들을 이걸 아무리 잘했어도 이것을 잘못했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철저히 비판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내 대에서 또는 다음 대에서 그 다음 대에서 리더가 돼서 앞으로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장관을 배출하거나 훌륭한 자식을 두게 되거나 나라도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영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앞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거든요. 여기 사이비 교주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이 훌륭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를 망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사이비 교주구나,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을 때는 사회를 망쳤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관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거냐라는 것들을 맥을 잘 짚기 위해서 한 거, 그런 것이죠. 이제 제사를 잘 모시는 것도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서로 갈등하면서까지, 괴로워하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때는 나 오지 마세요. 싸울 거면 오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우리 조상님을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집에서 알아서 모시자. 우리가 자꾸 만나면 자꾸 싸우잖아. 그러면 한번 3번이나 5번 정도를 쉬었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한번 또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절에서 모시는 걸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절에서. 절에서 제사를 모시면 절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님을 추모한다라는 추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는 공덕까지 이어지게 돼요. 기도까지 대주잖아요.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고 그 위에 많은 영가님들까지 초청해서 조상님들을 모두 초청해서 법문을 듣게 하고 지금 경전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더큰 공덕이 되고 그래요. 그게
조상님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고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들이 다 음식 준비, 제, 다 뭐 해가지고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했을 때 다 차려놓고 나면 절 세 번하고 충문 좀 읽고 절 두 번하고 충문 좀 읽고 끝나. 남자한테 엄청 편한 게 제사야.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자리 꼬고 앉아가지고 스님 말도 들어야 되고 막 기도도 이렇게 잘 모르는 절도 해야 되고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잘 특히 남자들한테는. 그러나 여기 앉아가지고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앉아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정신 세계에 큰 함양, 정신 세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조차도 일부러 이렇게 그 월차까지 써내가면서 왔는데 자 이렇게 와가지고 아 정말 이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덕이 훨씬 더 큰데 아 다리도 아프고 스님 왜 자꾸 말아 그만 좀 하지 그냥 절 세 번 하고 똑 하고 한 10분 만에 딱 끝내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렇게 하면서 속에 불만이 막 있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까지는 그렇지만 아, 북카페에 내려가서 좀 쉬면서 절 세 번만 하고 가서 쉬다가 공양 점심 공양하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막 이렇게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고 황룡사는 그래도 북카페도 있고 하니까 아유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절 세 번 하고 내려가서 잠깐 기다리세요. 북카페에서 쉬는 거야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방편이라는 게 그래요. 기도도 환희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가피와 복이 훨씬 큰 거고 막 불만 이만큼 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면 다음부터 안 와요. 막 이렇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서 사시불공 하잖아요. 입이 막큼 나와가지고 정말 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김해 김씨 조상님들에게 모시고 여수.